그 오늘 또 우리의 맛있는 어떤 뭐야 같은 집밥을 먹여줄 오늘의 주인공은 네. 외유내가. 외유내가? 네. 청순함 속에 어떤 아주 그 강한 카리스마가 동시에 겸비한 네. 독약청청 배우 김청씨입니다. 네 집안 내려가니니 음식 섬식 먹고 여기다. 자 여기 여기. 생족발. 와 지금 여기요? 와 여기라고요? 오빠 대문이 없어요. 통인종이 없나 봐요. 누님. 선배 어우 나오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의외로 앞치마 어울리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 네. 안녕. 네. 아유, 멋지. 안녕, 아들. 왜 나만 여기 있지? 뭐 아들은 뭐야, 또? 아, 제가 또 어머니로 연기 있대. 아, 진짜 이렇게 모른 척해? 아, 진짜. 아, 어서 와요, 들어와요. 예, 예. 나 오빠들 그리워. 오빠들 일로 와. 우와. 매혹자 아니야, 매혹자? 이렇게. 일단, 그 쪼랑이자 선배님. 네. 정훈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우와. 정말 예뻐요? 네. 예쁘지 않아요? 왜냐면 코디 들여다 보이는 이쁘죠? 네. 내가 꽃이랑 이런 거 좋아해서 이거 지금 해마다 철철이 내가 이거 잔디 뽑고 풀 뽑고 다 하는 거 직접 네. 아, 카페 같아 그래, 카페 네 진짜 우아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구수한 보약가드 집밥의 손맛을 우리가 찾으러 왔는데 사실 김청씨 이미지가 이제 도시적이고 청담동 집밥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주방에서 전... 막 주로 거실에 계실 것 같고 아 저는 거의 밥순이에요, 밥순이. 아기 때부터 집밥만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까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외식을 거의 안 해요. 도시락을? 때 그럼, 아, 예, 직접 예, 도시락을 항상. 싸서 밖에서 예, 예. 촬영 중에 드시는 음식을. 예. 근데 밖에 나가서도 집밥 드시는 분. 예,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 프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뭘 해줘서 집밥을 해줬지, 내 사랑하는 남군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 내 거 할 거 없잖아.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배고파가지고 우리 촬영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또, 저희 집은 거의 이제 그 자연에서 나는 걸 가지고 거의 자연식으로 해요. 자연식이에요? 거의 야채 스타일. 그러면 원래 베지테리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근데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오늘 김정 씨가 자랑할 오늘의 집밥의 메뉴는 뭡니까? 오늘 호동 씨를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뭘 먹여야 뱃속에 꼬르륵 소리를 안 나게 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할까.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얘는 그냥 싸놓으면 돼요. 그래서 뭔가 많이 싸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밑반찬이 한 20가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묵은지가 또 저희 집에 좀 메뉴짜리가 있어서 지금 호동 씨를 위해서. 오겹살 아니, 묵은지는 지금 집집마다 나 이거 비교해보고 오겹살 묵은지 중요한 너무 있잖아요. 지금 들어야 될 때 형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오겹살 네, 오겹살 묵은지로 오겹살 묵은지로 네, 볶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동 씨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갱년기 올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네 정말. 그래서 요즘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콩을 따로 먹기 힘드니까 콩밥도 그렇고 그래서 명란젓하고 해가지고 두부탕. 명란젓탕. 두부탕. 그다음에 네,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전어는 요때만 먹잖아요. 전어나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네. 저는 굽나요? 아니요. 저희 집 이제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네. 가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 뭐 이런 걸 넣어서 좀 무쳐서 드셔보시면. 김정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 여기 호박 열었다.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아유. 우와.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 그냥 체크해요.